어? 뭐야? 왔다 왔다 와 와 왔다 뭐야 와 뭐야 와 와 상어 아니야 상어? 상어인데? 너무 큰데? 상어인데? 자 이게 저희 스페셜에 나오는 사이 갈치고요 커? 이거 상어대요? 이거 봐 이뻐 잘한 나보다 좀 더 크긴 좀만 하면은 크겠는데 지금 나래보다 약간 크다 이거 그런 거지 야 내가 아까 이만하지 않았나 했는데 이거보다 지금 더 큰 거 같지 더 지금 꼬리 와 올려서 해드릴게요 진짜, 진짜 크다 크긴 진짜 크다 야 꼬리만 3cm야 와. 그렇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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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걸 빼야지 잔가시가 많아 길다 잔가시가 아니네 저 정도면 바늘 아닙니까? 그러니까 얘가 크니까 대바늘이야 대바늘 지금 구이용은 이제 13mm 큰 갈치를 쓰니까요 13mm 네 갈치 뼈도 이제 좀 튼실한 편이죠 사장님 원래 제주도 사람이에요? 저 경상도 사람이에요 제주도 남자한테 시집 왔어요 아 저렇게 가운데를 워낙 크니까 저게 와, 우와, 와, 우와. 파도네, 파도가 일렀다, 파도가 일렀. 갈치 살로만 배부르게 먹을 수 있겠다. 진짜 이거 진짜 배부르겠다. 유치구이 하나 추가요. 어? 네. 갑자기? 아. 뱃살은 기름기가 많고요. 등살은 도톰해서 담백하니까 갈치살을 도톰하게 드셔도 맛있고요 양배추에 톱밥에 올려서 갈치 속젓에, 속젓에 이렇게 싸서 드시면 네 아주 그렇지, 맛있게 그렇지, 드실 수 있어요 그렇지. 제가 제일 좋아하는 생선이 갈치예요 진짜? 진짜 한 마리 더 해주세요 진짜 눈치 안 보고 먹어도 되지? 알았어. 나 진짜 눈치 안 보고 나 막 이렇게 넣어 그냥 막 올려? 올려 진짜 이렇게 막 올려도 돼? 호사스럽게 해 나도 막 먹을 거야 진짜로? 진짜로 진짜로 나 진짜 이렇게 아무도 못 말려 이렇게 해도 돼? 해요 야 건들지 마 너 후기 뭐라고 하지 마 네. 어때? 바쁘다 갈치가 더 많아 크다고 막 뻑뻑하거나 막 그러지가 않네 이상하고 양배추도 잘해요 양배추에 갈치 넣고 밥 같은 넣고 근데 속젓 가야 돼 와 이거 너무 좋네 우와 여기 가지고 요거 가지 속젓 이렇게 싹 해가지고 당일 조업한 거라 좀 다른가? 당일 발이?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속젓이야? 아 그것도 괜찮아? 이거 이걸로 가? 아이고 더 힘들다 눈치 한번 그냥 이렇게 막 올려? 이거 돼 진짜? 진짜 이거 막 진짜 이거 먹는다 와 아 갈치를 이렇게 양배추도야 아니 이게 뭔 일이야 와 아니 근데 가끔 어떤 집 가면은 1m짜리 시켜도 살 많이 먹던데 근데 같은 1m라고 다 똑같은 게 아닌가 봐. 와. 야, 우리 너무 사치스러운 거 아니냐? 야, 근데 이 껍질도 맛있다. 기러비 오빠 갈치. 제주도에 시집 오면 이렇게 맨날 먹나 보다. 괜찮은데? 아닐걸? 그래? 일만 하고. 이거 원래 하는 거 아니야?
짝짝쿵. 조림이 이제 그 밥도둑이요. 야, 난 이 무가 너무 먹고 싶었어. 와, 와 이거 뭔 일이야 이게. 와, 전혀 자극적인 맛이 아닙니다. 아, 그래요? 끝장이야, 끝장이야 또. 아, 무 너무 좋아. 아, 깔깔하니 너무 좋네. 무? 자, 조림 한번 가봅시다. 아유. 와. 깔깔한 거 좋아. 이게 무슨 일이야? 깔깔한 거 좋아. 어, 약간 깔깔하네. 깔깔해요. 아 근데 칼칼하게 너무 맛있다. 그렇지? 쑥 내려가지. 완전 내려가. 아주 너무 좋아. 맛있는데? 너무 좋아. 아 마무리로 너무 좋아. 밥에만 넣어봐야 되겠다. 아직 마무리 아니야. 아 아니지 맞다. 그냥 누가 제주도 온 다음에 오늘 우리 코스처럼 가라 이렇게 하고 싶어요. 그러니까. 너무 좋은데? 아 이거네. 그지? 이거네. 양념이 생각보다 없네. 아. 와, 이 살 봐. 와, 이 살 대박이야. 와, 여기다가 양념 살짝 해서. 와, 이게 무슨 일이야. 이 살, 칠, 밥, 삼. 와. 확실히 여기 조림용 이 갈치가 또 확실히 부드럽네. 딱 내 끼가 어느 정도냐면 해외여행 갔다 와서. 아, 맞아. 입이 막 니글니글할 때. 그렇지. 딱 먹으면 좋을 그 맵기다. 네. 너무 맵지는 않고. 다 기분 좋게. 딱 사나이 울리는 그 정도? 아, 그러면 딱 그 정도. 아, 밥을 비벼? 오케이. 비벼야지. 밥을 비벼. 아, 감자랑 막 다 비벼봐, 다 비벼 그냥. 좋았어. 아이고, 이거 나 이러면 안 되는데. 와. 와. 아, 잘 비웠다, 잘 비웠다. 감자랑. 무랑 살 발라서 넣고 양념 두 숟가락 넣어가지고 비볐더니 아이, 천하무적이야. 따라갈 수가 없어. 여기다가 무 넣고. 오, 네. 오 매워. 양념장 살짝 넣는다. 비비라고. 와 진짜 맛있다. 진짜 맛있다. 아 근데 이거 갈치 없이 양념만 나와도 될 것 같아. 이 양념 너무 맛있어. 밥 비비면 끝이야 이거. 또 옵니다 그가. 뭐야? 그냥 바로 손질해드릴게요. 네? 네. 조림 다 드셨네요. 네, 너무 맛있어요. 너무 맵지도 너무 잘 쓰다. 조림이 맛있으세요? 구이가 맛있으세요? 저는 다 맛있습니다. 우와. 오, 너무 맛있겠다. 아, 우와. 갑자기 다 젓가락 들었어. 너무 웃기다. 왜냐면 이게 김이 나니까 안 먹을 수가 없네. 네. 너무 맛있다. 그치, 뜨거울 때. 네, 국물 더 줘. 예! 와. 입 주변이 주황색으로 다 물들었는데 괜찮아? 맛있을 때 그래, 맛있을 때. 정말 맛있다. 끝냈네? 어. 야, 흔적도 없어. 제주 와서 갈치는 기본이야. 어우, 뭐야. 어 뭐야 김찬 전복죽 어머나 좋아. 야 전복죽 주는 일식집 여기 그냥 고급집이야. 고급집 뭐야.
유자를 제주 유자를 착즙해 가지고 소스를 만든 네, 리코타 치즈 샐러드입니다. 맛있겠다. 이건 제주 황게. 황게. 겉이 부드러워 가지고 아마 입에 잘 맞으실 거예요. 시간이 갈수록 전부 다 시들기. 어머 맛있다. 죽이랑 계란 먹어야지. 죽 맛있다. 죽 먹고 게장 먹고. 게장 진짜 맛있어. 맛이 좋은 게장이겠다. 맛이 좋은 게장. 이거 너무 좋다. 어? 진짜 부드럽다. 약간 소프트 쌀 같아? 어, 그 정도요? 그냥 웃어주는데 그냥? 괜찮네. 안녕하세요. 상 들어올 거라가지고 정리 한번 해드릴게요. 상 좋아요? 아, 나 이런 집들 좋아. 상으로 들어오는 집들. 어휴, 민다 민다. 자, 고등어에 진짜 나만 얘기할게. 나 솔직히 선호하지 않아. 근데 한번 한 점만 드셔보세요. 오케이. 이런 사람이 이런 분이 또 계셨거든요. 와, 이거 저 설명 좀 해주세요. 설명해 드릴게요. 제주 딱새우입니다. 아, 제주 은갈치고요. 여긴 뿔소라입니다. 제주 전복. 연어예요. 여기는 통영산 멍게고요. 이건 통영산 굴. 가리비에 뭐 이렇게 준비되어 있습니다. 야. 고등어인데요. 이쪽은 이렇게 윤기 나는 거는요. 아부리를 한 거고요. 아. 그다음에 이렇게. 이렇게는 활 고등어를 그대로 손질한 거예요. 아, 네. 고등어에는 어디서 가져오세요? 고등어에는요. 제주도 위미항에 보면 고등어 양식장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400g 이상 가지고 오고 있고요. 고등어는 선도가 생명이기 때문에 15마리 정도만 체온으로 시스템 먹어요. 저희 가게에서 해먹는 방법 설명해 드릴게요. 김한장 네. 뽑으신 다음에요. 네. 갑종회를 여기 특제 소스에 듬뿍 찍으시고요. 이야. 양념된 밥 올리신 다음에 명이나물 하나, 아. 마늘, 고추 이렇게 해서 싸 드시면 됩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네. 야, 김에다가 일단 가보자. 아이고, 한 장만 좀. 아이고. 생으로 한번 가볼게, 그냥. 생으로. 하나 올리라고? 명이나 올리고. 하나 올리고. 마늘이나 고추나. 아, 일단 여드를 한번 먹어볼게. 어때요? 찍을수록 고소해요? 살도 안 밀리죠? 살도 안 밀리죠? 달다. 달고 그 약간 고등어만의 특유의 기름짐이 엄청 엄청 고소해요. 이게 비릴 줄 알았는데 하나도 안 비리네. 너무 맛있어. 이거 삽시에 구운 거. 회에서 불량이 나. 익은 게 아니야. 익은 게 아니야. 또 달라. 위에 조금만 요거 속세한 건데 뭐 이렇게 맛이 또 달라지냐? 하나도 안 비리네. 와, 뭐가 비려? 이거 뭐 전혀 비리지 않네. 그래서 더 맛있죠. 아, 근데 식감 너무 좋은데? 아, 너무 좋아. 고등어에 미리 추가해야 될 것 같잖아요. 아이, 그럼. 벌써 했어요. 그냥 고등어에 추가하세요. 아니, 나는 고등어 회 먹을 때 이렇게 먹으라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는데? 밥이랑 같이 먹으라는 사람이 없었어. 이게 약간 제주도만 먹는 이렇게 방식인가? 저는 이게 제주도만 이렇게 먹는 것 같아. 몇 개씩 올리게 되는 거라? 그럼. 딱 두 점이 좋더라고. 진짜? 덮어. 덮은 다음에 갈비 살짝 쫄깃한가?
쫄깃쫄깃해. 알았다. 생 하나. 숙세 하나. 그것도 괜찮겠다. 아, 두 개. 그렇게 딱 넣으면 딱 맞네. 콤비네, 이게. 갈치도 먹어볼까요? 이렇게 먹어? 갈치도 여기 떴어. 진짜? 어때? 갈치 진짜 쫄깃한데? 딱 세워놔 가야지. 짠, 말하시죠. 네. 고마워. 예. 딱 세워놔 가시죠. 네. 딱 세우면 간. 이거 손톱 붙잖아. 이 고소함, 이 달달달달. 끝나버렸습니다, 사장님. 아, 네, 이제 더 나올 건데. 아, 이 고등어 이제 나올 겁니다. 아유, 왔다, 왔다. 고등어 나왔습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네, 사장님, 요거 네? 추가잖아요. 네네. 바로 추가해주세요. 아, 그러니까 고등어에만. 뭘? 회만. 아, 회만 조금 더 추가해드릴까요? 네. 네. 알겠습니다. 바로 그냥 지금부터 시작입니다. 아, 네, 바로 준비해드릴게요. 아이고, 예예. 가시죠. 갑시다. 아, 근데 이게 배가 불러지긴 한다. 왜냐면 밥을 계속 먹으니까. 나는 요거 하나, 저거 하나. 요거 하나, 요거 하나. 두 개 정도만 전. 아, 이렇게? 나 밥 안 넣어도 괜찮네. 야, 뭐 장기도니. 무슨 일이야, 이게? 이게 뭔 일이야? 아니, 대국이냐고, 지금. 너무 웃기다. 너무 맛있어. 아, 김숙 프로. 예, 아셨네요. 네. 예, 박나래 프로. 아, 박나래 프로 두 개 가시네요. 네. 마무리합니다. 예. 아, 역시 마무리는 김박 프로. 아, 진짜 웃기다. 언제 1분도 안 됐어, 지금 이거. 사장님, 고등어가 없어요. 꿈 같다. 진짜 고등어. 진짜 꾸짐하다. 물에 설명해 드릴게요. 제주 딱새우입니다. 그리고 전복이고요. 제주 돌문어. 네, 뿔소라. 제주 한치, 오징어 이렇게 들어가 있고요. 경실산 토시입니다. 밑에는 중화면이 이렇게 들어가 있고요. 물에 묵수는 된장, 고추장, 고춧가루, 마늘, 식초, 설탕 그리고 저희만의 소스 한 가지 들어가고 계랑, 사과 살짝 들어갑니다. 네. 드실 때는 한 번에 먹어야 식감과 상큼함과 해산물의 맛을 다 한 번에 느낄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잘 저어서 드시면 됩니다. 이거 어떻게 비비지, 잠깐만? 어떻게 비비지? 나래 출동? 이모님 일하시는지 오래되셨나봐요. 나 6년 됐어요. 어디서? 조심. 아니, 내가 그때 한번 그 먹방 프로그램을 하다가 내가 지금 그 제주도에 왔는데 맛있는 게 많더라고. 그래갖고 여기서 그 어떻게 하면 여기 배울 수 있어? 그랬더니 어떤 집에 2년 정도 있어야 된대. 다음 집을 갔더니 또 2년 정도 있어야 되는데 이 집에서 1년 있다고 그래가지고 내 지금 6년째 일하고 있어. 6년째? 결국 소스 비법은 다 알아내셨어요? 못 알았어. 예? 안 알려주더라고. 영업 비밀이라고 안 알려주더라고. 아이고, 진짜. 면이 나오네. 그쵸, 사장님? 와, 면. 야, 면 있다. 면을 조금 드릴게. 조금씩. 우리. 예. 그냥 요 정도만 드릴게요. 면이 궁금해. 아, 면이 어떨지 너무 궁금해. 이게 약간 짜뽕면 국물 궁금했어.
국물이 먼저. 국물 좋아. 된장 맛나? 응. 아, 면발 진짜 쫄깃하다. 국물이 먼저. 국물 좋아. 된장 맛나? 응, 된장 맛나. 와, 육수도 짱 나는데? 육수 좋다. 산물이 싱싱하네. 야, 어떻게 이렇게 좋은 것만 다 들어가 있냐. 좋은데? 좋네. 안녕하세요. 주문하신 고등어예요. 그래, 그래. 이거다, 이거다. 이거다. 같이 이렇게 올려드릴게요. 바로 또 하나만 더 추가해주세요. 바로 또 하나 추가해드릴까요? 네. 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시작하겠습니다. 자, 먼저. 자, 먼저 네 개 들어가나요? 네 개 안 네. 잡히는데 굳이 네 개를 잡아서 들어가고요. 입 앞으로 세 개 갔습니다. 입 앞으로 세 개의 밥 들어갑니다. 입 앞으로 세 개 대 네 개. 세 개 플러스 밥. 그거 하시는 것 같은데? 아, 그래요? 그러면 한 잔만. 예, 우리 아마들. 네, 저도. 예, 석쇠로 갑니다. 두 개만 가겠습니다. 아마들은 두 개 정도면 충분하거든요. 와, 이게 맞아요? 이렇게 먹어? 이렇게 맞아? 먹어. 하나만 가겠습니다. 아, 두 개 가겠습니다. 네. 아, 그 동안 이렇게 맛있는지 몰랐네. 이렇게 먹고 가잖아. 김에 싸서 밥이랑. 그걸 몰랐네. 우리가 또 뭐 시킬 수 있나? 지리다. 지리? 이거 뭐지리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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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지리예요, 이거? 돔이랑 광어랑 2시간 반 이상 이렇게 육수 내가지고 끓일 때 이제 고기 넣고 이렇게 해가지고 같이 끓이고 있습니다. 와, 질이 장난 아니다. 아, 이거다. 와. 와, 야, 누구야? 야, 속이 확 풀리네. 지금 뭐 2대2인 상황에서 이제 마지막 대국 남았습니다. 예. 말씀드리는 순간 다섯 번째 대국 들어옵니다. 아직 열려있죠? 열려있죠. 자, 시작합니다. 눌러 주십시오. 예, 예. 이 초반 기세가 또 중요하거든요. 5점입니다. 5점의 밥값입니다. 예, 5점의 밥값입니다. 예, 5점의 밥값이요. 아, 정말 뭐 대단한 거야. 아, 왜 더 맛있냐? 아, 바로 연결해서 가네요. 아, 야, 바로 넘어가자마자 가네요. 바로 3점 가네요. 3점 갑니다. 오! 야, 6점이었네요. 오! 야, 6점이었네요. 6점이에요. 야, 이게 그러니까 이게 전문용어로 아부리, 예. 아부리 3. 예, 아부리 3. 생삼. 생삼 갔거든요. 예, 6점 가네요. 페이크였어요. 아, 생삼만 가는 줄 알았을 때 바로 옆쪽에서 틀어서 치면서 밥을 갔습니다. 예. 예. 밑장 뺐어, 밑장. 밑장을 뺍니다. 마지막인데 마지막 제일 맛있나? 맛있지. 아마 갑니다. 아마 추천하죠. 아무리도 혼내줘. 아무리 한 번만 갈게요. 내가 진짜 그냥 아무리 안 가려고 그랬는데 아무리 두 개만 가겠습니다. 아마 두 개 가겠습니다. 예, 저 아무리 두 개만 가겠습니다.
안 돼. 마무리 갑니다. 우와! 공격적인 플레이를 하다가 지금 김이 찢어질 뻔했어요, 지금. 네. 마무리 갑니다. 하지마. 우와! 마무리 갑니다. 하지마. 우와! 야, 역시. 와. 프로에. 아. 아마 중간에 안 들어왔으면 우리 못 먹었다. 애상 먹은 거지? 뭐야, 이거 다섯 번째 대국 아니었어? 원승부였어요. 시절이 나왔습니다. 네. 안 끓여도 되네요? 네, 다 졸여서 나온 좋아. 겁니다. 와, 여기 땅콩이 들어가네? 우와, 이거 뭐야? 이거 땅콩. 네, 특징은 무말랭이랑 콩이랑 만홍지 들어가는 게 그게 제주도 전통식이에요. 만홍지가? 마늘 대. 마늘 대. 아. 잎마늘, 네. 콩마늘 그거 넣고 하는 게 저희 이제 특징이에요. 잘 먹겠습니다. 네, 잘 먹겠습니다. 풋마늘, 그러니까 마늘 때. 아, 그러니까 나 이거는 그걸로 제주도는 그 장아찌를 많이 담그거든요. 나는 이 안에 들어간 것 중에 이게 제일 신기해. 마늘 때요? 이런 나도, 맛을 낸다는 저도 게. 저도 신기해. 마늘 그 대 맛도 향도 나면서 양념이 뱄는데도. 콩도 너무 좋아, 콩. 콩? 약간 콩자반 이렇게 하나씩 찝어 먹는 느낌? 이게 간인가요? 이게 간이죠. 예, 간이죠. 이거 밥에 올려드릴까요? 네. 간이에요. 그것도 간이에요. 맞죠? 네. 오빠 간 안 가요? 조금만. 바다의 푸아그라예요. 지치가니. 아 이거. 야 나 진짜. 믿어봐. 어? 그냥 녹아버렸다. 녹아버렸어. 와. 씹을 시간이 1도 없어요. 없어졌어. 아. 그냥 포멸. 향만 남아있어. 그냥 아, 이 푸아그라 먹는구나 이런 거만 아는 거죠. 어때? 녹아버렸어. 아, 저는 그냥? 저는 제 스타일은 아닌 것 같아요. 아, 진짜. 식감은 없는데 너무 부드럽고 너무 맛있다 진짜. 이거 밥 도둑이야 이게 진짜. 밥 도둑이 아니라 이거 강도인데 강도. 아, 무빙이요. 양념이 되게 맛있어. 생을 안 좋아도 이건 밥에. 밥하고 생을 안 좋아해도. 양념에 밥 비벼 먹기 와. 진짜 좋은 양념이야. 이 양념대로 밥 먹다가는 밥 한 다섯 그릇은 먹어야 될 것 같은데. 아 이거 큰일 났는데. 이야 하이. 아. 아우. 와 근데 진짜 맛있다. 어떻게 이게 보들보들하지? 오늘은. 식감 너무 매워. 맛있어? 아 식감이. 식감 다 잡은 거야 이거? 네 꼬독꼬독 약간 서걱서걱 다 있어요. 다 있어. 콩의 그 식감과 무말랭이 마를 때 그 식감, 생선 식감까지 해가지고. 와. 배고파 오늘 지치가 처음이래요. 아, 지치는 먹어봤는데. 지치조림. 지치조림은 진짜, 진짜 처음 듣는. 나도 식당에서 먹어본 건 이게 처음인 것 같아. 이 밥 하나 더 드릴게요. 감사합니다.
아, 양념이 진짜 명품이다, 명품. 오, 양념이 너무 맛있어. 양념이 맛있으니까 이 얼굴에 붙어있는 얼굴, 대가리 볼살? 어, 이런 것도 맛있어요. 아, 진짜 맛있다. 뭐 줄까, 뭐 줄까? 다 드신 거예요? 어? 살은 다 먹었는데? 살은 다 먹었어. 아니, 여기 있어. 아니, 다 뼈야. 아니, 그거 있어요. 보면은 살들. 살이 별로 없는데? 나 사왔어, 사왔어. 네, 이거 있어, 이렇게 보면. 지금 내가 살 다 꺼져 먹고 있어. 아니, 이거 봐봐, 여기 있잖아요. 이거, 이거 다 살인데? 다 살인데? 뼈 빼면 다 살이지, 뭐. 다 살이구나. 응, 다 살이에요. 뭐요? 이제는 잔잔바리도 용서가 없구나. 그러니까 이거 살들이 꽤 많아요. 진짜 맛있는데? 양념이 진짜 미쳤어요. 아, 이 감칠맛. 네. 간장게장 이상입니다. 밥도둑? 네. 사장님, 저희 대짜 두 개 해야 될 것 같아요. 대짜 두 개요? 네. 네, 알겠습니다. 주먹도 하나만 넣어주세요. 조림 대짜 감사합니다. 어, 잘 갔다. 밑에. 와, 완전 즐거웠어요. 어, 선생님, 저 밥 그냥 제가 가져갈게요. 이걸 밥이 없이 먹기가. 감사합니다. 와. 아, 다시 맛있어. 아, 맛있어. 어? 아, 진짜 맛있네. 와, 이걸 한 입에 넣으려면은 좀 넓게 쌓아야겠다. 밥을 여기다. 와. 형, 뭐? 김밥 만들어요? 좀 넓게 넓게 펴야지. 간까지. 간. 야. 건강해지시겠어요. 김밥이네, 김밥. 들어가요. 와. 와, 진짜 맛있다. 어쩜 맛있어 봐. 한입 성공. 한입 성공. 먹어요. 아, 진짜 최고야, 최고. 홍어 먹네. 홍이야, 홍. 수육도가 이렇게 떨어졌어요. 대박이다. 이거 봐요. 지효 오빠가 완전 크게 떠졌어요. 그래, 저렇게 먹어야 돼. 크게 해야 돼. 다 넣어, 다 넣어, 이거 다 넣어버려. 한 마리 다 넣어버려. 이게 너무 최고였어. 와, 아, 내 입에 들어가겠나? 야, 큰일 났다, 이거. 아, 와, 배우 또 욕심이. 아니, 너무 맛있게 먹으니까 우리 또 그냥 맛있게 먹는데 그냥 그냥 하지 그럼, 없잖아요. 그죠. 해봐야지. 식감들을 위해서 또 이거 말랭이도 한 두 개 정도 넣어주고 대도 한 넣어주고. 와, 진짜 맛있다. 얘네를 같이 먹어야 꼭. 군말랭이랑 마늘, 마늘대랑. 최고지, 최고. 한 번에 넣어. 완전 맛있다. 와, 살 크게 넣어야 돼. 어, 진짜 이거, 이거는 살 수 없는 김밥이에요, 제가 봤을 때. 와, 진짜 김밥 먹는 것 같아. 응. 어, 간, 이야. 이게 조금만 더 간에 간. 한번 주세요. 이제 끝이야. 와, 이 간 사이즈. 진짜 몸집에 비해 얘는 간이 유독 큰 것 같아. 어. 손이 계속 가야 된다, 맞아. 살코기 조금씩. 맞아. 콩하고, 맞지? 이 감질만 나는데 맛있네, 이래서. 제가 생선 계속 먹어보니까 제가 생선도 안 좋아하는 건 아닌 것 같아요. 맛집을 안 가서 그렇지. 맛집 오니까. 맞아. 맛은 있는 것 같아요.
오, 간 남아있어, 간 남아있어. 간 남았어? 제가 간 먹으니까. 어, 간이 부서져 있는 게 좀 남아있었어. 맛있다. 또 뭐야? 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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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맙습니다. 봐봐요, 이만큼. 방금 한번 쑥 넣어서 먹고 봐. 저렇게 할 거지, 봐봐. 어떻게? 어떻게? 저렇게 할 거잖아, 또. 아니, 그렇게 왜? 아, 너 갖고 가려고? 아, 너 갖고 가려고? 한 입에 드세요? 에이, 이건 너무 많죠. 에이, 이건 너무 많죠. 형, 저 스타일이니까. 다섯 개를? 그래. 와, 되게 쫀득쫀득하다. 부드러워? 진짜 부드러워? 근데 비계랑 살코기 조합이 딱 비율이 황금 비율. 비율이 황금 비율이에요. 퍽퍽한 느낌이 1도 없어. 다들 돈베고기 한 판 더 주세요. 나오자마자? 너무 이만큼. 아, 되게 고소해. 그냥 근데 이거 난 두 개는 들어가야 돼. 맞다. 근데 요 끝에가 진짜 쫀득쫀득해요. 두 개 두 개. 무엇이 먹으니 맛있다. 아, 좋은데? 진짜 야들야들하다, 이 비계 있는 부분. 아주. 이거 다섯 개 먹고 이제 세 개째야? 세 개, 세 개 먹어야 될 것 같아서. 근데 이 정도면 1, 1 했어야 돼. 오늘 대박 컨디션 좋다. 맛있다. 아, 이 장아찌는 너무 깔끔해요. 아, 그래? 응. 장아파가 진짜 깔끔해. 눈은 없어. 추가하신 돈베고기 나왔습니다. 네. 아주 맛있네요. 맛있으세요? 네. 아, 다행이다. 네, 맛있게 드세요. 45분 딱 지나면. 맛있네. 와, 땡큐. 요, 하나 먹었네. 내 고막 입에 계속 남아있네. 버거 아니에요, 버거 오빠? 사막. 아까 맥주 못 가가지고 이거로 먹은 거 아니야?
day. 네, 고기국수 나왔습니다. 아, 너무 이쁘게 나온다. 아. 사장님, 네. 고추랑 가위랑 네. 이것도 하나만 더 주세요. 고추랑 가위랑 동백고기 대짜. 네. 네, 알겠습니다. 깔끔하네. 깔끔하다. 잘 먹겠습니다. 잘 먹겠습니다. 와, 진짜 맛있겠다. 와. 와. 맛표를 모아겠어요. 이게 맛있는지 안 맛있는지 제가 안 먹어봤으니까. 면이 좋다. 면이? 네. 일단 면부터 먹어보시. 와. 땡기는 소리들이 그냥. 땡기는 소리들이 그냥. 어우, 시간이 지나가서 좀 뿔쩍었는데 전혀 그렇지 않아. 와, 너무 좋다. 아, 국물이 근데 하나도 느끼하지 않고 되게 깔끔해요. 약간 전체적으로 슴슴하다 그냥. 네. 간이 세신 분들은 그거 넣어야 될 것 같아요. 소금. 어, 양념장에 들어가도 뭐 세진 않은 것 같아. 자극적이지 않아. 청양고추 내가 한 반 정도 썰어 넣었는데도 안 매워요. 이거 돈베고기랑 같이 한번. 아. 면이랑 같이 먹으니까 이 식감이 너무 좋네. 면은 용서 없어. 너랑 김치랑 같이. 국물 너무 좋은데? 아, 수육 나온다. 쓰지 수육 나왔습니다. 아, 나 쓰지 좀 기대하고 있어. 치우고. 아, 국물 나나하게 드리고. 아, 이거 얼마 없잖아요. 이거 그냥 뭐 금방이지. 금방 날리지. 와, 육수 맛있다. 멸치 육수 쓴 게 좋다. 좋다. 아, 쫀득쫀득하다. 특이하네.
동안이 맛있다. 동안이 맛있어. 국물이 뭐야? 멸치국. 와, 진짜 깔끔하다. 여우한테 또 걸렸구나, 나. 아. 아, 나 국물 안 좋아하는데 또 국물 또 먹게 되네. 국물이 특이한데. 또 추가로 주문하신 돼지고기 나왔습니다. 이거 비빔이랑 드셔야 돼요. 아, 비빔 먹을 때? 먼저 비빔국수 먼저 드리겠습니다. 같이 나온 육수. 아, 맛있게 잘 먹겠습니다. 네, 맛있게 드세요. 드십시오, 드십시오. 딱 진짜 새콤달콤. 새콤달콤 매콤 있어 없어? 매콤 있어요. 멸치 있어. 건들고기랑 이렇게 이거지. 비빔이요. 비빔 너무 맛있다. 비빔 맛있네. 나도 먹는지 너무 맛있어. 약간 쫄면 같기도 하고. 어, 맞아 맞아. 양념이 약간 쫄면 느낌 좀 있어. 네. 이쪽으로. 아유. 접니다. 국물 넉넉하게 드렸습니다. 저예요. 감사합니다. 잘 먹겠습니다. 고추 많이. 왜 이렇게 많이 넣어, 고추? 고추 많이 넣어야 맛있어요. 마무리.